자, 오늘 5월 11일인가요? 10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우리가 나와야죠.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는 거야?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근데 미세먼지가 있네요. 여우리가 나왔다. 5월 11일 월요일, 오늘 뭐 이벤트 없습니까? 아, 없어요. 아, 특별한 알림이 있어야지. 야영장에 누가 왔다거나 한 경우네. 자, 어디 볼까요, 오늘? 오늘은 뭐가 있나. 짠. 스마트폰이 울린다. 2400벨? 저거밖에 안 돼? 자, 볼까? 울타리 이런 거는 다 수납해 놓자. 수납해 놓고 거기서 봐. 난 그 전에 어제 산 물건들. 어, 이거 안 돼 왜? 피터한테 뭐 왔네? 방 청소를 이거 찾았지 뭐야? 어? 어? 그렇다는 것은 명화라는 얘긴데. 보자 한번. 진짜인지 가짜인지. 자. 볼까요 한번? 쓰바. 카메라로 자세히 좀 보면 덮어봅시다. 모르겠는데. 가져다 줘보지. 다음에 수바. 노래를 또 하나 등록해놓고. 그쵸? 그다음에 수바. 여기 라디오가 있으니까 여기다 노래를 등록해놓자. 레게. 레게도 있고. 많이 모았네 지금. 벗자. 그걸 벗고. 수납하고, 수납하고, 철제 울타리 수납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정원 랜턴을 잠깐만 어디다가 배치해야 되나? 아까 저 우편함이 정원 랜턴 때문에 안 열려가지고 배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해놓지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박사는 물고기 훔쳐보고 있네. 피터야 고마워. 아까 전에 잘 받았어 너. 부하 젤리야. 재밌는 얘기 없어? 오. 이야기하러 왔어. 그래, 하고 싶은 것부터 해. 그게 이게 너희들의 이 생활에 이게 그치? 얘네들 절제된 명화를 받을 것인가. 저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자세하게 안 보여서 모르겠네. 저번에는 저기 여우기 팔던 건 가짜였던 것 같은데. 짝퉁인 것 같습니다.
진짜인가 보네. 진짠가 봐. 오, 피터가 진짜 줬어. 피터가 진짜 줬네. 야, 고맙다 피터야. 그래서 뭐 어저께 모리슨의 옆집에 나무를 흔드니까 가구가 나왔거든요. 혹시 그게 고정되어 있는 건가? 가구가 나오는 나무가? 봐야 되겠네. 어저께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구나. 랜덤으로 바뀌나 보네. 어? 뭐가 나왔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돌. 두들겨 보자. 돈 나온다. 돈 나온다. 와, 나뭇가지는 잘 나오는데 가구가 좀 나왔으면 좋겠네. 화석도 캐야 되고, 그죠? 오늘 할 게 많네요. 아침에 할 게 많아, 그죠? 어, 아침에 할 게 많아. 나 배나무 심었는데 배나무 안 열리나? 배나무도 심고, 오렌지 나무도 심고, 어, 배나무 열렸다. 짜잔, 배나무도 있고, 어, 차분하게. 아, 차분하게 했는데도 쏘였네. 괜찮아. 대신 벌집을 얻었어. 이거 두 번 하면 기절하죠. 오, 배나무 좋은데. 자, 배나무, 오렌지 나무. 나무. 어, 이거 조금 어리구나. 아직 오렌지 나무는 크고 있네. 아, 기절했다. 뾰룽. 안타깝네. 일단 화석부터 찾으러 다니자. 화석, 화석, 돌, 돌광석이다. 금광석 나와라. 어, 부서졌네. 아, 이럴수가. 삽. 삽도 있지롱. 아, 야자. 야자 열매. 벌써 오늘 해안가에 레시피가 혹시 떨어져 있지 않나 또 한번 봐야죠. 이게 참 큰 재미지. 레시피 떨어져 있는 게. 빈병이 딱 와요. 메시지 보틀. 오우, 배 많이 열렸네. 좋다. 아싸. 내 섬에 이제 배도 자라고. 산호도 죽고 조개도 죽고. 아싸, 신나네. 그 다음에 오, 배가 자,
잘하고. 어, 여기서 카를로스가 이런 생각도 있네요. 그래, 버렸어요도 날 인정해주는 거구나. 아, 저기 뭐가 있는 걸까요? 또 여기 호기심을 또. 개구리인가? 이 게임은요, 과정을 즐깁니다. 과정을 즐기게 되는 게임이에요. 가자다! 여유롭게, 느긋하게. 뭔가를 막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그쵸? 우리가 게임에서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죠, 여러분. 그쵸? 하, 복숭아가 탐스럽게 열렸네. 그쵸? 짠! 이제 오렌지 나무랑 체리 나무도 심었는데. 체리 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어서 이제 체리 열리면은 이제 증식을 시켜야 되겠죠? 침엽수도 있고. 침엽수에서는 가구 안 나오지? 어? 여우기 왔다. 오호호. 여우기한테 명화를 또 사야 되겠죠? 가볼까나? 어떤 그림이 있나? 볼까요, 한번? 여우기에게서 또. 이거 오랜만에 보는데, 여우기? 한 보름만에 보는 것 같은데? 오. 저 뭐야, 로제타 스톤인가? 어, 이거는 은나라의 청동기인 것 같고, 그쵸? 다음에 저런 건 필요 없고. 다음에, 이건 뭐야? 소프트 아이스크림인가? 이거 작품이 아니겠지, 설마? 청동기, 옛나라. 그다음에 로제타 스톤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이거 아르친볼도의 그림이고, 저기는 흰 담비라는 여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그죠? 자세히 몰라야지, 봐야지. 또 속으면 안 되죠? 어, 담비가 흰 담비가 아니라 뭔가 줄무늬 담비처럼 생겼는데? 그치? 이거 가짜다. 가짜인 것 같아요. 이거 취소하고. 이건 안 돼. 이건 가짜입니다. 아르친볼도는 어디? 볼까? 이건 진짜인가? 자세히 볼래.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죠. 그다지 가짜인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네요, 그죠? 어, 이거는 진짜일 수도 있겠다. 아르친볼도의 그림. 이거는 진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로제타 스톤이죠? 그죠? 네. 자세히 봅시다, 한번. 세 개의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집트 뭐 이런 거. 이것도 뭐, 진짜인 것 같아요, 그죠? 어. 사고. 그다음에 오, 청동기, 그쵸? 어? 한 점만 살 수 있구만. 이것도 진짜 같은데. 아하. 하나밖에 못 사네. 아깝다. 로제타 스톤 가짜면 어떡하지? 이집트 어 그거죠. 저기 뭐지? 그 로제타 스톤이 뭐지? 그 히에로글리프? 이집트어랑 뭐지 또? 그리스어랑? 또 뭐죠? 콥트어였나? 그걸로 쓰여 있는 거 아닌가요? 저거는 죽순인가? 파보자 한번. 아,
화석이네? 대나무 근처에는 이렇게 그 화석보다 죽순이 나올 가능성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시즌이 죽순이 나올 시즌이 아닌가 봅니다. 저 화석도 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게임은 눈 뜨자마자 돌 캐고 화석 찾는 게 제일 먼저인 게임입니다. 저기 룰이 하늘에서 있다. 아, 안락하늘 쏜구나. 이것도 좀 비싸죠? 아자! 안락하늘 쏘, 이거 비쌉니다. 다음에. 항상 이렇게 여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요. 게임도 그쵸. 그거 컨텐츠 빨리 소모할 필요 없어요. 그쵸? 게임을 막, 다 해서 빨리빨리 해버리면 질려버리니까 천천히 소모하는 거죠. 그쵸? 일상을 즐기는 겁니다. 뛰어다니는 것조차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쵸? 그래서, 어딘가에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그쵸? 아, 돈 받았다 하면서 좋아하고 그죠? 혹시 가구가 나올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서 그죠? 두근두근두근두근 하면서 그죠? 사과다. 자, 오늘 올리비아는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그죠? 들어가 보는 거죠. 올리비아 뭐하니? 올리비아도 제가 좋아하는 이웃 중에 하나입니다. 고양인데 애가 매력적이에요. 비록 코는 없지만. 뭐하니? 뭐해? 궁금해. 대나무 숙대. 우와. 가르쳐줘. 고마워. 대나무 줄 때 필요했었어. 땡큐. 얘 내가 준 옷 입고 있네. 안돼. 지갑을 넣자. 지갑을 꽉 차서 넣을 수가 없구나. 대나무 줄 때 짜잔. 올리비아 집중할 때도 예쁘네요. 그쵸? 약간 싱그럽게 보이는 게. 오, 이거 좋다. 대나무 토막하고 점토가 있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거 저 중국풍 방에다가 장식해놔야 되겠다. 띠링! 하면서 저를, 그쵸? 반겨주는 게 아니라 저를 성별을 해주는, 그쵸? 착한 우리. 야자를 보니까 또 예전에 그죠? 그 인사동 가면은 그 야자에 빨대 꼽아서 그죠? 많이 해줬었는데 그런 거 있어. 아, 이건 좀 작은 나무다. 오렌지 나무인가 보다. 오. 레시피 안 떨어져 있나? 해변가를 이렇게 또 산책하는 즐거움이 있죠. 그렇죠? 열나 뛰어다니고 있죠 지금. 와, 오늘 이렇게 도미도 많고 그러지? 오, 뭘까? 돈인가? 오징어다. 오, 맛있게 생겼다. 흰무늬 오징어인가 보다. 저는요, 이 게임 막 한 시간씩 하면 지쳐요. 생방을 안 하는 이유도 지쳐서 안 합니다. 이렇게 한 30분 조금 즐기고, 그죠? 말고 하는 게 좋지.
돈이 오징어. 와, 오징어 많이 잡히네. 야. 오늘 가보니까 마른 오징어 한 마리에 막 7,500원씩 받던데. 야, 그 보면서 내가 진짜 와, 이거 오징어 금징어가 됐네. 진짜. 오획량이 감소했나 봐요, 그죠? 지금은 뭐 오징어가 막 서해안에서 잡힌다는데. 바다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봐요, 그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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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땅을 파버렸네. 오, 금방풍 왔다. 오호. 아, 배가 탐스럽다. 애들 저기서 뛰어노는 거 좀 보세요. 어, 나왔다. 메시지 보틀이다. 뭐가 들어있을까나? 레시피가 들어있나 보죠? 레시피 보틀. 레시피가 딱 들어있잖아. 일단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저 올리버란 애가 백합 레코드 플레이어? 와, 이거 백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한번 볼까? 어떻게 생겼나? 백합 레코드 플레이어. 오, 멋있다. 이거 예쁘다. 철광석, 하얀 백합이 필요하네. 아, 백합이 없네. 근데 늘봉이가 오면은 나중에 백합도 좀 사야 되겠죠? 그러면 이 백합 레코드 플레이를 만들 수 있지. 그럼 내 중국풍 방에다가 장식을 딱 해놔야지. 오, 농어. 안녕, 농어야. 어? 잠깐만, 제가 왜 날 또 이렇게 무섭게 뛰어오네, 우리. 모리스 또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또. 어. 우네. 아니, 눈물 펑펑 쏟네, 그냥. 고마워, 모리스야. 또 상점에 또 들어가야죠. 상점에 들어가서 어떤 상품이 있는 거 보는지도 또 굉장한 기쁨이죠. 그 전에. 우리 우유 붉은 목도리 비단나비를 한번 잡았고, 그쵸? 저기에 우리도 아, 저것도 청피 제비나비는 지금 날아다니고 있네요, 그쵸? 아, 어디 또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에이블 시스터즈 집에 가서 어떤 옷이 있나 좀 볼까요? 아, 재밌다, 진짜. 아, 그냥 해기만 해도 재밌어. 아, 저거 되게 기모노 있네, 기모노. 기모노 썼을 때 애들한테 또 선물해줘야지, 또. 고무 앞치마, 다이노 앞치마. 어, 이것도 예쁘다. 어, 줄무늬 니트도 예쁘네. 모닝 코트? 이건 뭐야? 어, 중국풍 옷도 있어. 야, 이것도 좋다. 이것도 사야지. 바지는 또 뭐 이런 게 있어. 이야, 이거 뭐야? 환자복이야? 동양풍 여름옷. 야, 기모노. 와, 달걀 껍질. 병아리 의상 이런 것도 필요 없고. 머리핀. 이거 완전 중국풍 의상 아니야, 이거? 슬리본. 아, 이거 엔지니어 부츠는 이거는 뭐 별 필요도 없는 거 계속 팔아. 이거 큐트 스니커 예쁘다. 구입하고 원래 옷으로. 아, 이거 한 번에 딱 살 수 있게 뭐 안 되나 이게? 아, 진짜 완짱. 완짱이나 완짱. 완전 짜증나네. 주문이 양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슬리본.
사고. 그래서 달걀, 뭐 이런 거. 야, 이것도 예쁜데? 근데 여성 옷이긴 하네. 그쵸? 친구도 줘야지. 아이리스. 또 사야 될 게 있나? 또 사야 될 게 있죠. 그렇죠? 니트, 치마 필요한가? 예쁘네. 오렌지 슬리퍼 빨간 것도 하나 사자. 아니야, 스니커. 큐트 스니커 이거 사자. 됐어, 오케이. 자, 그만 사고. 그래서 여기서 감정하고 화석, 그다음에 이제 창고 저기 상점 가서 팔고 또 뭐 사고 하고 하면 되죠. 야, 이제 화석을 많이 모아서 이제 감정을 해도 새로운 화석이 나오진 않네요. 짜자잔. 자, 오늘 상점에는 어떤 상품이 있을까나 있으려나? 할까? 오, 이 뭐야? 해골. 이건 뭐지? 벤티꽃장? 뭐 사지 뭐 이런 거는 또 언제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죠? 그다음에 좋아, 사주지. 대신에 잠깐만. 내가 팔고 싶은 게 있단다. 오, 뭐야 이거? 오, 이것도 그렇고 이건 과일? 어. 좋네요. 오, 됐어 봐. 이건 뭐야? 씨 뿌리기, 꽃 피우기. 백합 없나? 백합? 찡찡. 항상 부족한 게 없이 하나씩 더, 그렇죠? 사놓는 게 좋습니다. 노란 장미, 장미, 튤립, 튤립, 빨간 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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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네모네, 튤립, 튤립.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이네요. 저 이거 뭐야? 평범한 벽. 야, 평범한 벽인 것 같아. 야, 심하다. 옐로 하트 벽지.
파란 매트로 블루 모록모록한 파란 텍스타일. 야, 후지다 후져. 짠, 짠, 또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예, 오전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또 밤에 또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